후여친 사연. 네. 전 여친이 아니라 후여친 사연. 아니, 애기 이름 다들 지어놓지 않나요? 한 번 정도는. 성대 예체. 제가 계산해봤는데요. 11월 11일에 저 모토 솔로 된 지 11111일 됩니다. 오, 이런 우연이. 근데 뭐 숫자가 근데 어떻게 일자가 이렇게 나열되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죠? 이거 검증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정말. 예.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축하드리고. 1만 1이 보통 한 27세 어느 날에 적용이 되더라고요. 오,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아, 계산해봤어요. 나 지금 사실 이거 하려도 너무 20대 어려워서. 어느 날, 20대 어느 날. 또 어떻게 내가 태어난 지 1만 1은 언제일까? 그래가지고 계산해봤는데 27세 어느 날쯤이 1만 1이 되더라고요. 어, 이거 진짜 해봤네. 여러분, 다들 왜 울고 있죠? 채팅창에. 어, 이거 아니, 계산해볼 수 있잖아요. 뭘 계산해봐. 아, 숫자 액션 쾌감이 있어요. 아, 황제폐하라는 말은 치워주시고요. 소개팅하는 분들 중에서도 빨리 얘기해줘야지 오히려 이렇게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면서 괜히 쓸데없는 밀당 하지 네, 말고 그럴 필요 없다. 바로 그냥 좋은 분 만나세요. 네. 차단할게요. 어, 근데 너무 그게 좀 아프잖아. 아프긴 한데 그게 서로에게 좋다라고 믿는 분들도 있네. 전 소개팅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소개팅하는 주말마다 11111일이 몇 년이더라. 밤늦게 취해서 버스를 잘못 타는 바람에 집에 1시간 늦게 돌아왔어요. 미래의 여친을 집에 데려다 주면 이쯤 걸리겠죠? 야, 이 섀도우 연애 아닙니까? 섀도우 연애? 섀도우 시점처럼. 어, 내가 이 정도 갔다가 돌아오면 1시간. 아, 좋다! 아, 요 정도. 정말 근데 잡스급 아니에요? 정말 상상력. 이런 걸 저희는 새로운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후여친 사연. 전 여친이 아니라 후여친 사연. 갑을 여친. 그분은 무슨 죄입니까? 미래.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계신 분이. 백화점 상품권이 생겨서 비싼 정장을 샀어요. 나중에 스몰 웨딩 할 때 입으려고요. 여친은 곧 사귈 거예요. 아, 후여친 사연이 너무 쌓이는데. 아, 이게 장르화되면 이것은 그 후신부 사연 아닙니까? 후여친보다 후신부 그분이 더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야, 그것도 디테일하게 난 스몰 웨딩 할 건데 계획을 아, 몰랐어? 우리 다 정장 입고 배텐드인데. 나중에 배텐 또 한번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 정장이 아, 필수가 될 거고요. 조금 있으면 애기 이름도 지을 텐데. 아니, 애기 이름은 다들 지어놓지 않나요? 한 번 정도는? 몰라요, 저는. 한 명 정도. 한 명 정도. 돌림자 이름 하나, 돌림자는 뭘로 할까 정해놓지 않습니까? 다음에 공개 방송 때는 여러분 커플로 한번 모실 텐데 여러분 후여친 허용. 커플만 저희 공개 방송 참여했을 때 후여친 가능. 예. 채팅창에 성급 한 분 나왔어요. 꺼져 왔는데 성급해요.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란 말이죠. 예. 채팅창에 후자식 허용 되나요? 후자식 허용 됩니다. 후자식 허용. 아, 그럼 간다 뭐죠? 아, 후여친 가능? 하면서 안심하는 분들 있고. 야, 이렇게 극적으로만 와, 댓글 받기나요? 아까 꺼져 봤어, 제가. 분노를 하고 그분 모릅니다. 그분 모릅니다. 네, 여러분 가명은 꼭 정해오시고 커플 괄호치고 진 갑니다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지하철 제 옆 양옆 자리가 비어있을 때 커플이 탔고 저는 자랑스러운 비참러니까 안 비켜주고 가만히 있었는데요. 저 사이에 두고 그냥 대화를 하더라고요. 오늘 쭈꾸미 먹으러 간대요. 나는 이분이 쭈꾸미 먹으러 간다고 했어. 이거는 쭈꾸미 안 먹으러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저 이분들이 쭈꾸미 안 먹으러 갔을 것 같아요. 야, 쭈꾸미 먹자. 이렇게 사이에 놓고. 야, 쭈꾸미 먹자. 쭈꾸미. 야, 쭈꾸미. 쭈꾸미. 네. 아, 나 쭈꾸미 싫다. 쭈꾸미 오케이. 오늘 밤은 쭈꾸미.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아, 죄송해요. 쭈꾸미. 아, 예끼 사연 쓰려고 안 비켜줬구나 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이런 것이 능용 문자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아무튼 해봐야지. 자 아무튼 가운데 쭈꾸미 더럽게 눈치 없네라고 한 거라고 하신 분 있고 이 쭈꾸미는 좀 이렇게 약간 놀렸네. 왜냐하면 지금 쭈꾸미 철이 아니에요. 쭈꾸미 철이죠 이제. 아니지. 아니요 봄 바로는... 쭈꾸미도 있고 가을에 이제 쭈꾸미 생깁니다. 그런가? 폐교육이 왜 이걸 몰라요? 여름 끝바지고 조금 더 지나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너무 팩트체크해서 이분 너무 뼈 때리지 마시고 네. 지금 쭈꾸미 철이니까 이분들이 먹으러 갔을 수도 있어요. 네. 전어가 맛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먹어봤죠. 전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갑자기 맛집을 추천했어야 된다고? 쭈꾸미라면 제가 잘하고 있는데요. 9월에 쭈꾸미를 드실 거면 신길동 1번 출구 쪽에서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했으면 그분들이 흠칫! 어? 센데? 이러면서
그 스몰 토크가 이어지잖아요. 전투를 시켜야. 침투력. 커플 사이 침투력. 아,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이 전혀 의식 안 하고 하고 있었는데. 어, 그래요? 자, 채팅창에, 와, 이겼다. 아, 이기면 되는 거예요. 네. 아, 아 히든 교익. 아, 히든 교익. 커플 사이에 숨어 있었는데, 히든 교익으로.